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블록스 공포게임 이상한 엄격한 아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플레이할 사람은 고마리와 단미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차고네 차고. 너네 캐릭터 왜 이렇게 못생김? 왜? 운동거든요. 우리 새 쌍둥이거든요. 새 쌍둥이야 우리? 새 쌍둥이거든.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 집안에 쓰레기를 청소하래. 아 누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놨어. 야 막내. 네. 야 맞다 막내. 너 말고 야, 막내는 얘야. 내가 막내야? 너 막내. 진작 청소를 했어야지. 네 형. 내가 맞춤이잖아. 아빠와 함께 저녁 식사를 위해 인스턴트 국수를 준비하세요. 네. 내 막내. 네. 빨리 가서 인스턴트 구워. 네. 아 아빠 안녕하세요. 얼른 먹을래. 그래. 아빠는 하는 게 뭐예요? 아빠가 좀 해. 아 마리아 나만 끓여? 어? 나만 끓이냐고. 너도 끓여야 될 거 아니야. 나 두 개나 끓였어. 그 누가 안 한 거야? 똑같이 생겨가지고. 야 막내. 네? 빨리 먹어서 국수 나가. 빨리. 자 앉읍시다.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야 잘 먹겠다는 얘기도 없이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맛있다. 야 내 것도 먹었어. 맛있다. 자 이제 가볼까? 어? 아빠가 말하는 것을 들으세요. 네. 누가 문 두드렸어. 어? 누가 노크해요 아빠.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세요? 아빠가 나가본대. 아빠가 밖에서 아. 확인하러 갈 거야. 그래. 아빠가 얘기해주세요. 밖에서 TV 시청할 수 있다. 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보고 TV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 아니 왜 기억해놔? 너네 자고 있는지 내가 확인할 거다. 밤 10시까지만 밖에 못 본대 우리 보고. 아니면 아빠가 화낼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아빠가 나갔다. 아빠 TV 나가자. 야 뭐지? 근데 집 밖에 누가 있나? 어? 엄마? 아니야 엄마는 아니지. 엄마 아닌데 이상한 아저씨인데? 아빠가 이상한 아저씨를 만나고 있는데. 미리 올라가 있자 얘들아. 야 막내. 응? 불. 아 불 끄고 와. 아 불 끌 게 왜 이렇게 많아. 막내 불쌍하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형아들도 같이 가줄게. 거실도 끄고요 부엌도 끄고요. 아빠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아빠 얘기가 좀 길어지나 봐. 우리 그냥 당근하나 봐. 우리 불 끄고 당근밖에? 응. 직거래 하신다고 우리 아빠가? 그러고 있는 거 같은데? TV 켜래. TV 보자 막내 우리. TV 켜. FBI에서 왔다고? 메시지가? 요즘 다른 사람의 집에 나타나는 수상한 남자를 조심하세요. 그를 만나거나 접촉하는 사람들은 악령의 시어 매우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만약 그를 만난다면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혹시 마주치게 된다면 당장 집안에서 절대 나오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해주세요. 당신의 안전이 중요하다. 모드TV 방송국을 종료한다. 우리 아빠가 그 설마 이상한 사람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지? 현관문을 열고 아빠를 확인하세요? 나 문 열어볼게. 아빠 문 열어! 저 위험한 사람인 거 같아! 아빠! 어? 잠겨있다는데? 아빠가 조금 이상한 기분 했어. 옷이 좀 달라졌다니까? 얘들아? 어? 진짜? 달라졌다고? 근데 아까 옷이 좀 달라졌잖아. 위층의 침실로 가서 컴퓨터에 CCTV를 확인하여 아빠를 확인하세요. 내가 확인해볼게. 자 아빠! 어? 어? 뭐야? 아빠! 표정이 이상해졌어! 아빠가 막 우리 침대로 막 뛰어온다! 빨리 차! 아빠 이상해! 뭐야 방금? 아빠였어? 뭔가? 밤을 견뎌라. 견뎌라? 튜토리얼. 아 방금 튜토리얼 한 거구나. 가스 4개가 있고요. 그리고 CCTV로 아빠를 잘 감시해서 아빠가 오면 잠을 잘 자면 되고. 와. CCTV로 잘 확인해서 아빠를 잘 감시해야 된대. 그리고 웅크리고 다니면 아빠에게 걸리지 않고요. 잘 먹고
목마름도 잘 채우고 에너지를 잘 채워서 이 밤을 버티면 되는 게임인 것 같고 나 지금 배고프거든? 아까 라면 나도 누가, 배고파 아빠가 누가 아까 라면을 뺏어 먹어가지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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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실에서 자고 계셔 자고 계셔 아 알았어 알았어 나 지금 배고파 그리고 나 어 아빠 온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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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해 와 이거 맞아 와 나 진짜 너무 무서워 가자 가자 이거 웅크리고 다녀 알았어. 소리에 깨시나봐 지금 지금 배고픔하고 에너지하고 집이 차갑거든? 집에 빨리 기름을 넣어야 돼 보일러가 지금 안 틀어져 있어 목마른데? 야 아빠 지금 우리 물도 마시고 가자 지금 아빠 주무시고 계시는데 뭐 눈 뜨고 자시는데 너무 무서운 거 아님? 아 야야 밥 아 배고픈데 야 배고픈데 아 나 목말라 목말라 목마른 게 먼저인가? 야 이거 버티기 힘들구나 와 이거 야, 어려운데 이거 야 물 하나 챙겨놓고 조심해 죽었는데? 나 자야 돼 자야겠다 에너지 채울게 새벽 2시야 아직 멀었어 아침 달라면 어 아빠 일어났어 아빠 일어났어 아빠 일어났다고? 나 CCTV로 확인해봅니다 아빠 자네 주무시네 가자 아 그리고 추운 거 같은데 지금? 아 이래서 내가 배고픔이 막 나는 거구나 빨리 아 배고파 나 긴장된다 아빠 일어났어 아빠 일찍 갔어 어쩔 수 없어 아빠 지금 아빠 가본다 돌이킬 수 없어 먹고 에너지는 침대 가야 되거든 아빠 일찍 갔는데? 주무신다. 어, 진짜 무서워. 오, 다행이다. 지금 너무 추운데? 집이 지금? 어, 지금 엄청 추워. 배고픔하고 에너지가 너무 빨리 나는 거 같아. 에어컨을 끄자. 아. 아빠 주무시는데? 어, 주무셔. 어, 일어났어. 2층 갔다. 2층 갔다. 2층 갔다. 얼른 자. 안 돼. 됐다. 진짜 간발의 차이로 누웠다 앉아라 걱정 아빠 가는 척 하는데 자꾸? 오케이 어 돌아가셨다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돌아가셨다고? 물부터 물 먹고 아 물 한 잔 더 따놔 배고픔하고 가스 넣어야 되거든요 무서워 넣었고 아빠 좀 주무세요 왜 이렇게 쪽잠을 자셔 아 진짜 왜 쪽잠을 이렇게 자세요 놀라게 사람 자 에어컨을 끕시다 꺼지는 버튼 없는데? 꺼지진 않나봐 아, 아빠 일났다 아빠 일났다 얼른 누워 아 아빠 좀 아빠 왜 그러시는 거예요 걱정돼서 아이 난 괜찮다고요. 아이 좀 주무시라니까. 후. 먹고? 4시야 이제. 에너지 없다.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와 아빠 일났어. 후. 괜찮아. 무서워. 휴. 이게 아침 된다 이제. CCTV 좀 볼까? 아 주무시네. 어 이제. 오! 진짜 무섭다. 괜찮아. 아, 아니 도대체 몇 번에 오시는 거야? 아, 잠도 없어지 잠도 없지. 눈 뜨면 오셔 그냥.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찍 일찍 나셔? 아, 이거 봐봐. 표정 무서워. 너 무섭게 생겼어. 진짜 아빠 몸에 악마가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아. 아. 오! 오! 와! 후, 6시가 되었습니다. 아침이 왔다. 아침이 왔어. 막내 잘하는데. 내가 왜 막내가 된 거? 어, 됐다. 어? 먹자. 아빠가 착해졌어, 표정이. 아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너 이제 누굴 받는 거예요, 아빠? 아, 내 영혼을 누군가 가져갔지만 아직 괜찮아. 아, 아빠 빙의대
변했던 거야? 아예 밤만 되면 변하는 건가? 아빠 밤에 빙이 된 거야? 아 진짜 아빠 이제는 괜찮지? 나 괜찮아. 얘들아 난 괜찮아. 이제 먹기 전에 기도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악마가 기도를 하면 어! 어! 기도한다며! 이건 또 시리즈로 챕터 3까지 있다고 하니까 뭐 반응이 좋다면 2, 3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럼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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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둥맨드님, 별주간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유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우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워니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브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오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체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쟁드님, 한기성님, 고은초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도우선,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소동이님, 노재미신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송기수님, 허경영님,